먼저 미국부터 차례대로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인프라 관련 법안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인프라 법안의 하원 표결 절차를 준비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초당적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 로이터 통신은 보도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는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주간 MBA 모기지 신청권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까지 함께 발표가 됩니다. 네, 이어서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모두 발표가 됩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소폭 오른 1%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7%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지표들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중요 컨퍼런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넥슨이 오늘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애플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넥슨은 이곳에서 게임과 관련된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게임 기업들이 어떠한 카드를 내놓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인터배터리 2021도 개최 가 됩니다. 이곳에서 배터리 3사가 미래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